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만드는 레트로파이 게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레트로파이 게임 홈페이지로 가서 게임을 받아줍니다. 0, 1 버전과 2, 3 버전이 있는데 방법은 동일하니 본인에게 맞는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에는 정식 버전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운이 완료된 후에 SD카드를 포맷을 하고 포맷이 완료된 후 이미지로 SD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는 본인의 라즈베리파이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SD카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SD카드가 다 만들어진 후에 미리 준비한 라즈베리파이를 HDMI 포트와 입력장치를 연결해줍니다. 처음에는 키보드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넣으시면은 라즈베리파이가 부팅이 시작되는데요. 레트로파이가 부팅이 시작된 후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아무 키나 누르고 있으면 입력장치 설정으로 넘어가는데요. 현재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맞게 원하는 키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핫키의 경우 핫키 누르고 입력키 조합으로 게임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핫키는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설정으로 가셔서 처음에는 레트로파이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SSH 세팅의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삼바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옵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삼바가 동작이 안 되면 SSH 세팅을 한 후에 SFTP로 접속해서 롬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설정입니다. 집에 무선이 되면은 와이파이를 간단히 설정을 해 주시고 삼바 설정을 위해서 IP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는 뭐 요즘 집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요. 뭐 크게 세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음은 오디오 세팅인데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HDMI가 영상이랑 오디오를 같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HDMI로 한꺼번에 오디오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 세팅인데요. 기본적으로 메인의 라즈베리파이에 맞는 기본 에뮬레이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옵션으로 추가적인 에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인 롬 데이터에 맞는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러가지 에뮬레이터들이 지금 다 기본적으로 인스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옵션으로 추가적인 에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인 롬 데이터에 맞는 에뮬레이터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으로 에뮬레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버전들이니까요. 만약 필요하시면 설치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설치하는 건 맘의 2010 바이너리 파일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그냥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인스톨드라고 써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 에뮬레이터들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버전이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피규레이션 툴에서는 레트로파이 관련 설정들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삼바 설정인데요. 롬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에서 이제 삼바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레트로파이 홈페이지 가면은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윈도우에서 내 PC 가서 아까 와이파이 설정하면서 IP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IP 설정한 것과 처음에 레트로파이 패스워드 설정한 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윈도우에서 레트로파이로 삼바 연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삼바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롬을 저렇게 드라이브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롬을 저렇게 드라이브로 잡아놓으면은 관리하실 때 손쉽게 롬을 복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맘에 쭉 가시면은
버전에 따라서 롬 파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시면은 확장판 에뮬레이터들이 꽤 있었는데 롬 버전에 맞는 에뮬레이터들이 지금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금 폴더에다가 롬을 넣어 주셔야지만 정상 동작을 해요. 참고해서 그 롬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롬 복사한 후에 재부팅 하면은 설치된 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세팅인데요. 롬을 복사한 후에 롬을 실행하면 에뮬레이터마다 또는 롬마다 개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디폴트 롬이랑 디폴트 해상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080p 설정을 하니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80p로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설정한 그 해상도를 사용하겠다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치를 하시면은 게임이 실행되고요. 그 다음 라즈베리 파이를 TV에 연결하시고 부팅하시면 게임패드를 연결했을 때는 게임패드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키보드 세팅했던 것처럼 조이스틱 패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각 키별로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은 게임을 실행하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HDMI로 사운드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F4를 누르시거나 에뮬레이터를 종료하신 후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트 콘피그로 들어가셔서 HDMI 그 관련 설정들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HDMI 설정을 변경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HDMI Force Hotplug라는 그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샵으로 그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HDMI 드라이브를 2로 바꾸신 다음에 주석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도 설정도 같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상도 문제가 생기시는 분은 저 해상도 코드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인풋 디바이스 키보드로 설정했는데 조이스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정을 만져줘야 되거든요. 레트로파이 셋업에서 툴즈로 가시고 에뮬레이션 설정 변경 가셔서 설정 클리어 해주신 후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